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저희 려독 컴퓨터가 준비한 70만원대 AMD 본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2600과 GTX 1660을 조합한 멀티코어 작업 플러스 게임용 PC라고 보면 되는데, 9400F가 들어간 70만원대 인텔 본체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실까요? 먼저 부품 구성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CPU는 라이젠 5 2600인데요 6코어 12스레드 제품으로 멀티코어 작업에서 가성비가 아주 끝내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텔의 9400F와 비교했을 때 게임 성능에선 약 5% 정도 차이가 있는 제품이지만, 멀티 작업에선 약 15% 정도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도 9400F보다 약 20% 정도 저렴하니까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에요. 메인보드는 가장 무난한 에즈락의 450M 프로포를 선택했는데요. 사실 320보드를 선택해도 돼요. 근데 나중에 혹시 모를 업그레이드와 확장성을 생각해서 450보드를 선택했어요. 그래픽카드는 MSI의 GTX 1660 벤투스 제품을 선택했는데요. 뭐 고객분들이 다른 제품을 원하시면 다른 1660 제품으로 선택하셔도 돼요. SSD는 웨스턴 디지털의 250기가 블루 제품을 선택했고요. 케이스는 에프코의 세턴을 선택했어요. 전면 메쉬 타입에 전면부에 쿨링팬 3개, 후면부에 쿨링팬 하나, 총 4개의 쿨링팬을 제공하니까 발열은 걱정하지 마세요. 파워는 맥스엘리트의 게이밍 프로 500W 제품을 선택했어요. 저희가 몇 달 동안 계속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불량률이 단 한 건도 없는 0% 불량률을 자랑하는 그런 제품이라 추천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쿨러는 3R의 RC100 제품이에요. 뭐 미니미한 게 상당히 귀여운 제품이죠. 그럼 이제 조립을 하고 바로 성능 확인하러 가볼게요. 게임으로는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그리고 디비전2를 준비해봤어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AMD는 저가형 보드에서도 램오버를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램오버를 진행해서 같이 테스트해봤습니다. 먼저 오버워치입니다. 풀HD 풀옵션으로 진행했고요. 130에서 135프레임 정도 무난하게 유지해주네요. 다음은 디비전2입니다. 풀HD에서 매우 높은 옵션, 다이렉트X 12는 사용하는 상태에서 진행했는데요. 평균 60프레임을 약간 넘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뭐 할만한 거죠. 마지막으로 배틀그라운드입니다. 풀HD 국민 옵션으로 진행했어요. 인텔 홈그라운드다 보니까 프레임이 조금 밀리긴 하는데요. 평균 130프레임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레모버를 했더니 배그에서 10프레임이라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성능 향상이 있었으니 레모버는 꼭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멀티코어 작업에 최적화됐지만 게임 성능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70만원대 AMD 버전의 PC였죠.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70만원대 AMD 버전 PC의 구매를 원하시거나 용도별, 금액별, 맞춤 견적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려독 컴퓨터로 연락주세요. 제발 영업시간에만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영업시간에만. 아시겠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